저는 일단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를 너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아 너무 믿는 분 나왔습니다. 예. 6년 동안 스마일게이트 PC 게임을 해온 스트리머로서 게임이 한번 바닥까지 쳤던 적이 있는데 소통과 보여주는 피드백, 그 확실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아 신뢰가 간다.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소통을 할 계획은 있는지 한다면 좀 어느 정도 텀으로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월 중에 한번 휴방날 바쁘다고 강남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게임 때문에 갔습니다. 요번에 스마일게이트에서 새로 나오는 로드9이라는 게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리 오프라인 쇼케이스를 다녀와서 그에 대한 후기 영상을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쇼케이스는 거진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1시간은 Q&A, 나머지 1시간은 게임 개발 철학이나 스토리 부분이나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셨어요. 근데 QA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QA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힘없이 좀 잘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되게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또 스마게 게임이지 않습니까? 많이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사진이 좀 깨졌는데 많이 보던 스트리머 지금 있죠 여기에. 일단은 지금 보면은 9명의 로드, 이게 9로드라는 게임이잖아. 그래서 그 로드 스토리상 로드가 9명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까지 알파가 되는 거지. 지금 이 기둥 때문에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총 9명의 로드가 있다라는 것 좀 보여주고요. 퀄리티 뭐 요즘 게임들이 워낙에 좋기도 하지만 최신작이 될 게임 아닙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걸 또 실제로 가지고 세계 명소 직접 구현했다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터리 시스템, 즉각적인 무기 교체, 전략적 전투 가능. 그러니까 무슨 무기든 다 쓸 수 있어. 이 장비를 쓰면 쓸수록 해당 마스터리가 조금 올라가는 시스템이래. 이 게임은 캐릭터 레벨이라는 게 없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건방 말고 전투 방패라는 클래스도 있더라고.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 진짜 순수 퓨어 방패입니다 이거. 이거 나오면은 만약에 제가 찍먹을 해볼 텐데 당연히 좀 궁금하고. 계속 보면은 이제 무기 특성 시스템, 어떤 무기를 쓰는데 그 무기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스킬도 변해요. 약간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의 어떤 트라이포드 시스템, 약간 그런 좀 비슷한 류인 것 같은데 요거 상당히 기대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라이브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사실 이런 시스템 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RPG 게임 특성상 유저들은 결국에 고특화, 고효율의 트리를 타게 돼 있어. 내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사용하는 스킬이 변화한다는 게 약간 성장체감으로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물론 딜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시각적인 것도 많이 중요하잖아. 스킬이 똑같은 스킬인데 아예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냥 생긴새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스킬에 패시프를 어떤 걸 연동을 하느냐, 근데 그걸 내가 조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이 돼. 직업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하면서 오픈해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는 좀 히든 쪽 직업에 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비정상의 정상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정상, RPG 게임의 비정상이 뭐야? 확률형 아이템 스트레스 완화. 일단 천장 시스템 무조건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주 BM이 아바타라고 하셨거든요. 아바타 뽑기 BM으로 아바타가 있어요. 이제 요거 천장 도입한답니다. 그 천장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과연 근데 개발자님,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거랑 게임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거랑 똑같길 바랍니다. 유료 경험치 미판매. 요컨대 말하는 뭐 2중 3중 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 무슨 효과를 30일짜리를 사면 뭐가 깔리고 뭐 그런 거 판매 안 한답니다. 그리고 과금 유도를 목적으로 한 장비 미판매.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트리머 분 한 분이, 유튜버 분 한 분이 물어봤어. 야 너네 장비는 안 팔아도 장비 조각 팔면은 안 된다? 그거 팔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판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패키지를 통한 가치 파괴 지향. 사실 그런 부분이 요즘 너무 병폐가 심합니다. 잠깐 팔아먹고 단물 다 빠지니까 그 다음에 싸게 팔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 내놓고 또 싸게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흔히 매몰이 돼버렸다고 말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지 이제. 그리고 1대1 거래 나온답니다. 게임사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보다는 유저끼리 교환하면서 성장해라, 약간 좀 이런 측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 나와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야 그거 정말 좋은데 그러면 너네 게임사 돈 뭘로 보냐, 이게 나오더라고 이 이야기가. 왜냐면은 이게 게임사가 돈을 버는 확실한 BM이 있어야 돼. 근데 그 BM이 유저한테 큰 지대한 영향은 안 가고 그렇게 안 해버리면 결국에 돈 벌려고 게임을 살살살살 망해가게 만드는 BM들을 출시하니까.
주요 개발 철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야, 근데 여기 지금 배도님 계시는데, 야, 배도님은 님들 방송에서 건들지 마세요. 야, 배도님은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이거 관우급이었어, 덩치가. 어우.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 분들 Q&A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좀 기억나는 대표적인 질문이, 이 모바일 게임 이 쌀먹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자율경제 시스템 해버리면은 게임사가 벌 돈을 세버리고 게임 관리가, 게임 개발 유지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쌀먹이 되냐 안 되냐. 또 나는 이 모바일 게임판을 잘 모르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또 이 소규모 유저들이 오고 이게 또 뭐 돌아가고 뭐 좀 이런 시스템이 있나 봐. 모바일 세계 뭐 그런 질문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 뜨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여기서도 아낀 게 PVP 대회 그런 거 여는지, 그런 개발 잘 할 건지 뭐 그런 얘기 했고, 저는 좀 소통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유저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하다못해 쇼통이라도 해서 좀 보여주긴 해야 돼. 서비스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 보면은 제가 좀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를 너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아 너무 믿는 것 같습니다. 예. 6년 동안 스마일게이트 PC게임을 해온 스트리머로서 게임이 한번 바닥까지 쳤던 적이 있는데, 소통과 보여주는 피드백, 그 확실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아 신뢰가 간다.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초반에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게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이 처음부터 좀 몰입이 돼야 아 내가 이 게임을 좀 오래 해도 되겠구나, 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소통을 할 계획은 있는지, 한다면 좀 어느 정도 텀으로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의 강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통이나 운영의 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잡아서 최대한 좀 그 갈급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 론칭하고 나서 한 달 내에 좀 대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쌍방향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좀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피부가 좀 그렇네. 이제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딱 나오는데 여기 대표님 걸어 나오시는 거야. 개발사 대표님이신데 내가 인사를 딱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임 있잖아, 이제 더 이상 스마일게이트 게임에서는 그 게임, 이제 제가 하는 게임도 좋지만 이제 스마일게이트 하면은 뭐다? 로드나인 해달라고 하시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과연 스마일게이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대단히 기대가 되는 게임이고요. 정말 이거 엠바고 세게 걸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입이 건질건질했어요. 제 카페에도 막 몇 번 올라갔잖아. 이다님 스마일게이트에서 이번에 모바일 신작 나온다는데 이거 하세요? 이거 이 게임 아세요? 나 모르세요로 일관했거든. 아 뭐 나온대요? 막 하면서 입이 진짜 근질근질했는데 진짜 꾹 참았다 오늘을 위해서. 아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 다 굿즈를 줬어요. 먼저 장패드인데 이렇게 오 이쁘긴 하네. 로드나인. 이제 뭐 좀 하드웨어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 키보드인데 여기에 로고가 박혀 있어. 여기다. 이름 박힌 키보드는 처음 써보거든. 오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키감도 매우 좋고요. 오늘 로드나인 오프라인 쇼케이스 후기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